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매매입니다. 매매. 487페이지죠. 487페이지 오시면 매매가 나오는데, 처음에 의뢰가 이제 법조문이 나오죠. 매매는 읽어볼게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죠. 대표적인 유상계약이고, 대표적인 낙성계약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 매매에 대해서는, 요 매매 부분에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한 문제는 반드시 담보 책임에서 내고, 기타 부분에서 한 문제가 두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요것도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정리해볼게요. 자, 일단, 매매 의의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법조문 읽었지만,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매매죠. 여기서 좀 조심할 건 첫째,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약정이죠.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만으로 바로 성립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거래하는 거 재산권이니까 매매겠죠. 그렇지만 소유권 외에 뭐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이런 권리를 거래하는 것도 다 뭐가 되죠? 매매다. 다시 말하면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그다음에 그 대가는 반드시 대금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대금, 돈이 아니라 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 더 이상 매매가 아니라 뭐로 바뀌냐면 교환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개념이에요. 자, 정리해보죠. 이제 매매 예약입니다. 일단, 매매를 예약하게 되면 일방 예약으로 추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한쪽 당사자에게만 예약 완결권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는 거죠. 따라서 일방 예약을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 생기고 일방 예약이니까 이러한 예약 완결권이 일방 당사자,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다는 의미인 거죠. 이게 원칙인 거죠. 정리해보자고요. 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예약 완결권도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러한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약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약정 기간이 없다면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최고 기간 동안 확답하지 않으면 예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걸리죠. 그래서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리는 거죠. 정리해 보면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약정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약정 기간이 없다면 상대방은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 최고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의 효과는 소멸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또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 기간 10년에 걸린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이죠. 예, 매매에서 그 담보 책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약금이거든요. 일단 계약금에 대해서는 유물계약이고 종된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유물계약이니까 종된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이 주된계약이고 계약금계약은 종된계약인 거죠. 자, 우리가 계약금에 대해 정의할 것이 뭐냐면 성질인데, 일단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을 갖게 돼요. 계약이 성립됐음을 증거하는 금전이라는 뜻이고요. 증거금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적 성질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해약금적 성질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 해약금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란 뜻이고, 어떻게 하자냐면, 지급한 자,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 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일단,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금을 유로 해제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겠죠. 다만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일단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돼요. 근데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행 착수 전에 하는 거니까. 법 논리적으로는 이행한 것이 없고 이행 착수 전에만 해제할 수 있으니까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계약금을 유리한 계약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또 반복적으로 이행 착수 전,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가능한데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시로 봅니다.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이행이 있으니까 더 이상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행이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착수가. 따라서 중도금을 다 줘야 되는 건 아니다. 조금을 주는 것도 이행 시작이니까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요. 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중도금이 지급이 됐다면, 일부라도 지급이 됐다면 이행의 시작이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해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금이 또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면 위약금적 성질을 갖게 돼요. 일단 위약금적 성질을 띄려면 계약금 계약을 하면서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특이하게 필요하고요. 까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은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의 성질, 계약금의 역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적 성질이고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적 성질이고 위약금적 성질은 특약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게 되고요. 또 해약금적 성질이 원칙이라는 말은 별말 없으면 해약금적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해약금적 성질도 없는 것이니까 증약금적 성질만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위약금적 성질을 띄려면 위약금을 한다라는 특약이 필요한데 이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손해배상 예정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몰지 뺏기게 돼요. 그 대신 별도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계약금이 위약 벌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벌인 것이 손해배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이고 위약벌은 예외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별말 없이 위약금 특약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이니까 계약금을 뺏기되 추가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원칙인 거죠. 근데 만약에 위약금적 위약금으로서의 특약을 하면서 위약벌이라로 한다라는 또 특약을 또 하게 되면 그때는 계약금을 몰취되는 거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과실및 이자예요. 자, 정리하자고요. 자,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시점에서 매매 목적물을 인도했어요. 그러면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과실을 수취하되 추가로 뭘 받을 수는 없어요? 이자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점유하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고 과실 수취하는 대신 아직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못했다면 이자를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 판례는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매수인에게 과실 수취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좀 복잡한가요? 자, 일단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하든지. 그 다음에 이자는 인도 받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한 대신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장소죠. 자,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가 돼요. 그러니까 요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가 되려면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뭐가 필요하죠? 특약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나서 대금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대금을 공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기 바래요. 지엽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시험에 잘 나온 것들이니까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근데 뭘 정리할 거냐면 담보 책임입니다. 이 담보 책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맞춰야 되겠죠. 근데 담보 책임도 양이 많아요. 교재 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신 거냐면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를 아주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 그리고 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서 그 표의 내용을 뭐 하면 돼요?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 방법도 일단 요 담보 책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하고요? 정리하고 교재에 가서 뭐 볼 겁니까?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일단 첫째,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필요 없다.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될 법정 과실, 우리가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매수인의 문제인데, 일단 매수인이 선이라면 당연히 매도인에게 담보치를 묻는 것이 가능하겠죠. 근데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우리 수험적으로는 선의 매수인은 모두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매수인이 선인데 뭔가를 못한다고 나오면 그냥 뭐죠? X, 이렇게 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악이면, 알면서 샀으면 담보치 물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악의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작년에 시험에 나오고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약방의 감초처럼 나온단 말이죠.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 해제는 매수인이 악인 경우에도 청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도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의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입니다. 목적물,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지만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악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척 기간인데, 일단 권리하자는 1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둘로 나눠야 돼요. 매수인이 선이라면 몰랐으니까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안날부터 1년. 매수인이 악이니까 매매를 할 때부터 알았으니까 매매 한 날로부터 1년.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법은 1년, 1년 요거보다는 앞에 붙는 말이 중요한 거니까 매수인 선이면 언제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1년. 악이면 알았으니까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인 거죠. 제척 기간은 1년입니다. 권리하자. 다만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경우에는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인데, 선이잖아요? 선이고 뭐가 잘하니까 언제부터 항상 안 날로부터 6월이겠죠. 이 제척 기간 부분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꼭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다한 겁니다. 근데 추가로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입니다. 자,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지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경매 됐을 때. 자, 이런 담보 책임은 1차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채무자가 완전 개그지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준호. 자,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목적물을 취득한 사람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채무자가,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면 2차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한다죠. 근데 가끔 나오는 곳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을 매도했어요.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요 채권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 이것이 무슨 의미에 대해서 일단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 시의 자료를 담보한 것으로 추종을 합니다. 다만 그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단 이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라는 것도 가끔 나오고요. 원칙이 채권 양도 시의 자력을 담보한 거지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담보 책임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아니,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볼 거냐면, 509페이지의 표를 볼 거예요. 자, 509페이지 표를 보시면, 박스에 표가 나 있잖아요. 담보 책임 두 가지죠.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둘로 나뉘고요. 자, 권리의 하자에 담보 책임 먼저 볼 건데, 자, 책임의 내용은,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담보 책임이 기본적인 내용은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선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악이면 뭐는 할수 있죠? 해지는 할수 있는 거죠. X. 제척 기간에 대해서 뭐가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안 들어와 이 표가. 그럼 여러분 다시 제가 앞에서 정리해드린 걸 다시 한번 보셔야 돼. 보셔도 확실하게 내건 만들고 나서 표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선이면 대금 감액 청구할 수도 있고요. 계약해지인데 일정한 경우인데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는데 그냥 해지할 수 있다를 기억하시면 돼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제척 기간은 1년이죠. 근데 이 선이면 언제부터 1년이야? 안 날로부터 1년이겠죠. 자, 악이면 뭐만 할수 있습니까?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악이면. 그죠? 그 다음에 수량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데,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계약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제척 기간은 1년인데, 언제부터요?
안날로 유린했죠. 물론 다시 위에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 악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제척기간이 박스 둘러나뉘는데 아니죠. 이 사람은 뭐죠?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악이면 한 날로부터, 선이면 안 날로부터 얘기죠. 근데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죠. 자, 용익권의 제한이라는 말은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 선의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제척 기간은 안날로부터 1년이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이한 경우,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X, 제척 기간은 제한이 없는 거죠. 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시해야 되니까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없고요. 제척 기간 6개월인데 항상 언제부터 6개월이겠습니까? 안 날로부터 6개월이죠. 일단 특정물이든 종류물이든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종류물의 경우에는 좀 메모하시면 완전물 급부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물 급부청구권이라는 말은 다른 물건으로 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물은 다른 물건이 없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만 청구하게 되는데, 종류물인 경우는 다른 물건이 있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완전물 급부청구해서 다른 물건으로 돌려달라고 뭐할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를 보는데 아직도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앞 제가 정리한 내용 아직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니까요. 확실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514페이지 오시면 이제 환매와 뭐가 나오죠? 재매매 이야기 나눠도 이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환매와 재매매 이야기입니다. 일단 둘다 환매든 재매매 이야기든 되사오는 거 다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매도 담보를 설정을 하고 나중에 돈을 갚고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환매고 재매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매도 담보하면 환매 재매매 이야기 떠오르셔야 돼요. 일단 둘다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환매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하고 재매매 예약은 예약이니까 가등기 방식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환매는 계약도 등기도 동시에 해야 돼요. 이에 반해서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재매매하게 차이가 있고, 부동산은 환매는 부동산을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정리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환매는 계약도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되지만, 재매매 예약은 동시에 할 필요가 없고요. 환매는 부동산을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연장 자체도 금지되어 있다는 거, 연장 자체도 금지되어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에 반해서 가등기는 기간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몇 페이지로 오냐면 513페이지죠. 513페이지 오시면은 교환해 가지고 두 페이지밖에 없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일단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냥 그대로 준용돼요. 그러니까 교환의 민법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교환이라 나왔으면 매매로 바꿔서 푸시면 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교환이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대가로 상대방으로 재산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약정, 요물 계약이 아니라 낙성 계약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교환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 민법은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을 그대로 교환에 준용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교환에 대해서 문제를 나오면
겁내지 마시고 매매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525페이지 임대차로 들어갑니다.